누가 제자라고 얘기해줬고 누가 어떤 신이 와서 너한테 이걸 하라고 열어줬으면 어떤 선생이 너한테 제자라 무슨 신이 왔다고 신당을 차려주더냐 이게 지금 내가 궁금하다. 신에 벌도 돼야 다 못 뺏기고 신살도 못 뺏기고 예. 조상의 가리도 전혀 안 잡혀져 있는 이 상황에 신당을 차렸다 엎었다 차렸다 엎었다 한다고 신이 오나? 선생을 바꾼다고 신이 오나? 앉아서 삼바 물반에 가서 빈다고 신이 오나? 예. 모든 사람에게는 조상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신이 있다. 대신 내가 불려야 되는 건지 안 불려야 되는 건지 모셔놓고 내가 빌어야 되는 제자인지 이 모든 게 결정이 안 나는데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받고 접었다가 폈다가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가 맞다 했다가 안 맞다 했다가 진접을 하니 안 하니 신꽃을 했니 못했니 오늘날이 들어서서 조시간의 예. 박씨명당에 예. 너무나 아리고 비리고 누리고 처지고 눅처지고 피비린내 나고 예. 이 조상의 원정이 다 안 풀리고 조상 영실의 군응이 다 안 풀리고 타살이 다 안 풀리고 일신의 고변수가 다 안 풀린 다음에는 시리고 지랄이고 맨날 해봐야 발복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젖은 기운이 있다면 물려내주고 왜 사람이 살아야 제자도 할까 인가배 예. 네가 죽게 생겼는데 오늘날에 한번 풀어보자. 예. 그래서 인간의 원정도 안 풀리고 인간의 원정도 안 풀리고 조상의 원정도 안 풀리고 신의 원정도 안 풀려서 이렇게 거풀로부터 흘러간 세월이 10년이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아야 안 되겠나. 그렇죠. 신을 받아가 해먹고 안 해먹거나 안 중요해. 내가 그 시절에 그게 맞았으면 그렇게 했는 거고 거기에 미쳐서 온 손님 있으면 그렇게 한 거고 내가 못하게 됐을 때는 못한 상황이 생긴 거고 네가 전능하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항상 맞닥뜨리는 건 제자야.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도 제자고 예. 그걸 매끄럽지 않게 엄마야가 했다고 해서 제가 아니다 기다 벌 받는다 안 받는다는 없어.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신장님이 예. 올려기고 장모님이 죽어서 거든 와봅시다. 같이 왔을 거고 어? 시동생 같이 왔을 거고 아, 예. 시아버지 같이 왔을 거고 시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다 왔다 여기에. 네가 청춘에 죽고 보니 후회가 돼서 오게 되고 새끼들 데리고 사는 거 보니 가슴이 찢어지고.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오면 되겠나? 그래
이 마누라가 먹어도 이 조씨 대주가 먹는 건지도 몰랐고, 생각을 해도 조씨 대주가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고, 술을 먹는 것도 박씨 부인이 조씨 대주가 죽어서 와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 술 먹고 나면 내 정신 너무 죽고 너의 정신 싫어서 네가 할말안할말이 행동 저 행동 다 하는 거라. 술이 술을 먹는 건지 네가 술을 먹는 건지. 그래서 이 대주 오늘날에 뱀령산에 걸리고, 그다음에 축생기에 걸리고, 계곡이 누리고 비린 거에 걸리고, 조상 영실 군웅에 걸린 거 오늘은 타살 신령님 불러서 싹다 닦아줄 것이니 이제는 나가자. 다 하나 둘셋 하면 가자. 하나 둘 셋. 네가 지금 조씨들만 다 받아들였지. 박씨 집에는 지금 제대로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 어? 엄마뿐이겠나? 엄마 형제자, 그다음에 할매자, 여기에도 할매 하나에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 당대에도 두 분, 위에도 두 분, 이 가리가 서로가 하나도 안 잡혔다고. 그러니 벼락 동자가 오고 벼락 대신이 오는 거는 나중에 천천히 와도 돼. 이 벌을 다 베껴야 되니까 동자야, 오늘은 이렇게 스며들고 눅지고 처지고 상문에 동법에 걸려 있는 이거를 다 끊어야. 동자 네가 와서 활개를 치고 저 형아를 지키고 누나를 지키고 엄마한테 안강에 힘을 주고 입에다 도술 주고 귀에다 명기를 주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슬을 선생님이 다 군웅타살로 끊어서 네가 할머니 쪽으로 보내준비. 네가 할머니가 인도에서 올라가시겠지. 그 다음에 차례 제 차례로 가리를 잡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언니도 제자다. 어?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 엄마가. 네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제자인데 부리가 틀린다. 같은 언니는 박시부리에서 진짜 많이 준다. 너는 박시부리보다는 조시부리에서 주고 왜 모르노? 니는 박시부리에서 용궁불사만 들어오시고 몸주 대신해서 용궁 대신이 들어오면서 용궁동자가 들어왔고, 언니는 또 다른 줄이다. 너는 별상으로 이래 조시가 별상으로 오는 거고, 언니하고 이하고 자꾸 신의 티격이 나는 이유가 뭘까? 너언니는 1월 대신이다. 1월. 1월 성신에서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신이다. 너도 신랑 잡아먹고, 너언니도 신랑 잡아먹고, 처제 처제 하면서 사구사로 죽은 너 형부 앞을 서 있다 지금. 너언니 발목 다 잡고 있다. 그 또한 진호기가 안 됐고, 너 친정열에 지금 시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제대로 한다 해도 진호이가 제대로 안 됐고, 신랑 죽고 난 다음에 자리 거지도 안 됐고, 시동생 시숙 죽은 것도 다안 됐고, 시아버지 죽은 것도 다안 됐다. 그래 친정이 모친열에 안 됐고, 모친열에 형제째 안 됐고, 위에 할머니 안 됐고, 이 가리가 전혀 안 잡혀져 있고, 지는 지대로 시집을 갔을 거고, 언니는 언니대로 시집을 가서 그 집에서 합의수위에서 내리는 거고, 니하고 언니하고 지금 계속 평생을 싸우는 게 니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니말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 오늘은 언니다, 아니다, 언니 신이다, 내 신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니는 니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각자 부리다, 이 말이다. 성씨가 형부랑 너 신랑이랑 안 갔잖아.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들은 시집을 가가 몸을 줘가 새끼를 낳았으면 그집 귀신들이야. 근데 총체적으로 같이 갖고 있던 거는 박씨 가정이었는데, 언니는 거기서 육군이었었고, 니는 해군이었었다. 근데 이 딸들이 신까무구를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애미, 너그 친정 엄마가 몰라주니, 응? 자기 사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자기 죽을 때도 고통스러웠다. 새끼 잡아먹고, 서방 잡아먹고, 너 엄마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였다. 이때까지 살아봐도, 효자중생 없었고.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닦아줄 터이니 동자하고 할머니한테 조금만 기다리시라 하고, 인사하고 내려앉아. 들고 절세 번.